울산의 한 작은 분식집. 아이들을 좋아하는 명숙 씨와 영진 씨, 부부에겐 아들 다섯이 있다. 장남 진명이부터 둘째 가람이와 셋째 진섭이까지 세 아들이 체조 선수다. 형들과 체육관에서 사는 넷째 진호, 막내는 이제 10개월이다. 진호에 대해서 이야기 좀 적어놨거든. 그러던 어느 날 진호 담임 선생님께서 편지 한 통을 보내온다. 아빠! 얼굴 와 그래 심각하나? 아가 말을 안 듣는다. 아유 진호야, 어? 일로 와봐라. 왜? 30점에서 받아서기, 응? 어? 30점에서, 어. 70점에서, 응. 40점에서, 어. 이제 100점까지 받겠네. 왜? 어? 오늘 집 안 나가도 되겠네. 어? 아유, 진호 잘하네. 잘했다. 잘했다? 선생님이 좋은 말 해줬네. 이 진호 또 30점 받은 거 아이가 오늘? 100점 받았다. 오늘 몇 점 받았나? 진짜 100점이지? 오늘? 아니 오늘 책 좀 뭐 오늘 그 책 받아 쓰기 놔두고 내일 받아. 아 내일 받아? 어 내일 받아. 뭐 선생님 벌써 채점 다 했고 뭐. 어 내일 받을 거야. 웃으며 남편에게 편지 맡기고 가게로 나가는 명숙 씨다. 70점까지 가다가 100점. 아이를 다섯이나 키우다 보면 다양한 일을 겪는 엄마 아빠. 대체 선생님의 편지엔 무슨 내용이 적힌 걸까? 100점 받은 게 아니고 70점, 100점 받게 될 것입니다. 아. 칭찬과 격려로 스스로 연습하도록 격려하셔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겠네. 90점이었는데 어떡해. 아, 몇 점 맞아도 상관없어. 괜찮아. 열심히만 해. 응. 노력하면 된다. 근데 30점, 40점 이래 받으면 좀 곤란하지. 응? 오늘 아저씨가 있어서 그거 머리에서 글자가 팍팍 나오대. 팍팍 나와? 응. 그럼 내일 결코 봐야 되겠네. 체조가 좋은 진호. 사실 공부가 뒷전이긴 했다. 공부는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하나 한꺼번에 다 하는 거 아니야. 한꺼번에 다 한다고 머리에 다 들어가면 다 그렇게 하지. 아빠 나 오늘 바지 찢었어. 너 많이 뛰어다니서 그렇지. 똑같이 똑같이. 아빠는 어렸을 때 다 꼬미 신고 그랬다. 할머니도 할머니가 해줬겠네. 할머니가? 응. 그렇지. 할머니 잘 꾸미잖아. 얘기 할머니 말고 아빠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다. 할머니 돌아. 친할머니. 네 키워준 할머니는 외할머니고. 새 아들이 체조 선수지만 어린 진호가 다른 꿈도 가져봤으면 하는 게 아빠의 마음이다. 자. 가위바위보. 아씨. 가위바위보. 아, 좋다. 아, 병신이다. 어? 뭐 할까요? 좋다. 오늘 마지막 천원 주고 사주고 가. 천원 지 안기나. 거지! 거지! 잡아. 아, 그쵸? 언니, 그런 게 어딨노? 나도 8,000원 뺏기는데. 후회하지, 맞지? 안녕하세요. 진호를 남편에게 맡기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또 장사를 하는 명숙 씨. 엄마 학생하고 내기 해가지고 엄마 이겼어. 뭔 내기? 가위바위보. 헐. 꼬지 하나 내기. 다 먹었나? 자기들도 자주 가야지. 엄마 좋은 차를 받았잖아. 맞아. 전파수는 엄마가 아홉 개 뺏기고. 그래 봤자 그럼 여덟 개 지금 꼴고 있네. 이제 여덟 개 따야지. 엄마 그때 애기 던지마. 어딘데? 여기 있어. 아, 또 있네. 일로 와. 아, 힘들다 이거. 자, 엄마 오늘 모자 하나 만들어놨다. 에, 진짜. 이걸 모자로 씌우네. 모자. 차다 일어났구나. 아! 알았어. 장난기라면 아들들보다 더한 엄마다. 큰 아들들이 진욱을 봐주는 동안은 일이 수월한 명숙 씨. 응, 잘했어. 응, 잘가. 아, 네. 응.
바쁜 엄마를 위해 저녁이면 가게에 남아서 일을 돕지만 외모만큼이나 하고 싶은 것도 많은 19 진명이다. 어, 오랜만이다. 어딜까? 중간에 운동하지? 운동하지? 대학 가야지. 요즘 그만뒀던데. 어, 금방 그만뒀다. 관심 보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체조를 시작한 진명은 친구들과 놀고 싶을 때도 운동이 힘들 때도 있었다. 체조 특기생인 지금 대학에 진학하는 진명인 체육 선생님이 될 생각이다. 며칠 뒤 오늘도 일찍 문을 연 가게. 그런데 주방엔 영진 씨도 함께다. 남편 덕분에 연휴 때보다 여유로운 아침. 아, 지금 잠을 안 자네. 응, 어, 되게 안 자네. 조선소에 다니는 영진 씨. 배 진수식이 있는 날이 쉬는 날이다. 고추는 남기지 말고 다 튀길까? 좀 많은데. 진수 위에는 모든 일이 다 중지가 돼요. 예. 배를 갖다가 이제 도포장에서 만들어가지고 바다에 띄워야 되니까. 오, 이제 띄우는 작업 외에는 다른 건 할 수가 없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가끔가다 한 번씩 이렇게 쉬는 날이 있어요, 이제. 휴일 아침을 고스란히 반납하고 만든 영진 씨의 튀김들이 선을 보인다. 갖다 우리가 직접 다 나머지를 다 만드는 거예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전날에 준비를 다 해놔야만이 아침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분식집 장사 7년, 어묵 하나를 꽂는데도 부부만의 노하우가 있다. 이거 끼우면요 분식 다 배울 거 없어요. 이거 보기보다 힘들어요. 끼우기가 아 진짜 성격 급해서 이거 못 끼우겠더라고. 그 이제 끼우. 끼울 줄 모르는 분들은 흘렁흘렁하게 끼우거든요. 그럼 물에 들어가면 다 퍼집혀요. 일단 자리를 잡고 하는 영진 씨는 종이 접듯 어묵을 접어서 촘촘하게 어묵을 꽂는다. 예, 이거 오뎅 끼우고 있으면 어렸을 때 그 양말 빵꾸난 거 옷 터진 거 바느질로 꿰매던 그런 생각나네. 꼭 바느질하는 기분이에요. 그러고 보니 꼭 시침 바느질을 해놓은 것 같다. 라면 두 개 하고요. 네, 그리고 떡볶이 1인분, 튀김 2인분. 튀김 2인분이요? 네. 예. 라면 두 개 있어요. 부창, 부수, 호흡이 척척 맞는 부부. 남편은 채소를, 아내는 액세서리를 팔 때도 있었다. 그러다 셋째 진섭을 낳고 영진 씨는 조선소 일을, 명숙 씨는 새를 얻어 분식 장사를 시작했다. 그날 저녁. 왜? 네, 배고픈가 본데? 여기 응가하고 나서 네, 그런 것 같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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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배고픈가 보다. 알았어, 알았어. 빠빠 줄게, 빠빠. 아이고. 아내가 5째 임신했다는 걸 알았을 땐 기쁨보다 걱정이 앞섰다는 영진 씨. 하지만 지금은 그래. 진욱이 얼굴만 봐도 피로가 말끔히 씻긴다. 잼잼잼잼 와와와와와와와 아빠 엄마가 아니고 말은 하는데 아직 구분할 줄 모르네. 옳지 아빠 아빠 아빠네. 오형제 엄마 아빠 첫 만남은 어땠을까? 아, 진짜 우리 아저씨가 또 스타일 제가 되게 싫어해요. 아니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이게 선보는 언니가 선을 한번 봐라 하더라고. 그래 이제 일단 나 그때 나이가 제가 26살이었으니까 나가가 이제 봤어. 커피숍 나가가 와 진짜 내 스타일 너무 아니냐. 가벼운 감정을 만나지 말고 결혼을 전제로 한번 사귀어보자 이랬거든요. 나는 나이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뭐 어영부영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는 진지하게 만나자 이랬는데 속으로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래 생각을 했다네. 식당 일을 다니던 명숙 씨와 거리에서 테이프를 팔던 영진 씨는 주변의 권유로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돈 400만 원을 모은 가난한 연인은
연애 한 달 만에 결혼을 했다. 그 뒤 큰아들 진명이가 태어났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부부는 둘째와 셋째를 낳았다. 딸 하나만 있었으면 했지만 넷째도 아들이었다. 그리고 작년 6월 8년 만에 오영재의 막내가 태어났다. 맛있어. 가질 때는 억수로 미워하거든요. 이리 나나 뭐 이뻐라 하면서 이리 가질 때는 억수로 진짜 미워해요. 뭐 아니지, 가질 때는 이제 생활이 힘드니까 얘를 낳으면 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생각하고는 솔직히 깝깝하지 안 깝깝해. 그래서 그런 거지 뭐 다른 거 있어? 내가 형편만 어쨌든 그래도 이 아들 지금 뭐 마음 편안하게 해주고 뭐 애한테도 좋고 산모한테도 좋지. 근데 진짜 가만히 일단 나나 뭐 또 진짜 이뻐. 아이고, 오늘 까불어 샀네. 이거 봐.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고 있어. 아이들을 좋아하는 부부는 어느새 아들 다섯을 낳았다. 그날 저녁. 평소보다 일찍 저녁상이 차려진다. 진호야. 밥 먹었어? 아, 애들 방 너무 많이 펐다. 온종일 가게 일을 거들어준 남편 덕분에 시간이 난 명숙 씨도 오랜만에 풍성한 밥상을 준비했다. 하나 밥도 줄까? 다 먹었어. 엄마 이거 걔 왜 통째로 넣어놨어? 왜? 한번 넘어. 됐다, 빨리 물어. 이거 봐, 고수 바라 본다니까. 어이씨, 좀 이따 먹자 우리나. 가족 먹는 걸 찬찬히 보는 명숙 씨. 보기만 해도 흐뭇한 얼굴이다. 식사 뒤 뭐가 재미난지 진섭이 얼굴에 연신 웃음꽃이 피었다. 저 거품칠하는 게 쉬운 거야? 아니면은 헹구는 게 쉬운 거야? 헹구는 게 쉽죠. 깨끗하게 안 헹궈요. 더러워서. 지저분한. 나이로는 두 살 차이지만 형 말한 아우 없나 보다. 아까부터 거울을 보며 노는 진호. 뭔가 신나는 일이 있는 눈치다. 아빠가 쉬는 날 특별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다. 이거 안 될까요? 지금 어디 데리고 와? 나도 난 데리고 간다. 아침을 바라보신다. 가자. 빨리 와. 다섯 명 남자 대체 어딜 가는 걸까? 몇 명이죠? 다섯 명. 다섯 명. 2만 원. 2만 원. 그 다음에 다른 샴푸 필요차? 있어. 챙겨왔어. 샴푸. 아, 다 챙겨왔어? 샴푸 챙겨왔어. 이거. 부자가 도착한 곳은 목욕탕. 하지만 셋째와 넷째는 목욕보다 물장난이 재미나다. 와, 아프노. 이런 데는 자격이야. 원 입으면 여기까지만 나오고 노도로 다 보인다, 아이가. 간지러. 간지러 되게 많이 타. 이승기보다 간지러 더 많이 타나? 몰라. 더 많이 타네. 형 뒤에서 아홉 살 진호는 저 혼자서 씻느라 바쁘다. 아빠 나 비누 줘. 진호는 여기 장난하는 데. 나 장난 안 친대. 야, 네 다리가 변한 것 같아. 어? 잘하고 있어. 짱구 그림
하나둘 형제가 태어날 땐 어떻게 키우나 한숨이 컸다지만 어느새 쑥쑥 건강하게 자란 아들들. 아니 오긴 왔는데 아빠 등 밀은 건 기억이 안 나. 아까 그때는 제가 형이 밀어주고 내가 지쳐가지고 나 혼자 했다. 아 됐어. 쟤는 내 다 베끼구나 이거. 내가 지쳐가지고 내 나 밀 힘이 없어. 장남에게 등을 맡긴 영진 씨.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아들들을 앞에 앉히고 진짜 부자 아빠가 된다. 오랜만에 따뜻하고 느긋한 여유를 만끽하는 부자들. 목욕이 끝나고 얼굴에 만족해? 진호! 진호는 머리 곱슬이라 나중에 파마 안 해도 되겠다. 아들 잘 빗어졌어? 옆으로 제껴줄까 이렇게? 어. 어? 진호도 한껏 멋을 부려보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하지 말고 다시 해봐. 옳지. 둥그스럽게 옳지 옳지. 근데 냄새가 좋다. 냄새가 좋나? 응. 아이고 좋은 거 나다니까. 아이고 하지 말아네. 아홉 살 멋쟁이 진호 손끝도 야무지다. 됐다. 쇼. 에이 오늘 못 났다. 아빠 실로 샴푸. 깐다. 시원한 음료수는 목욕 뒤 빼놓을 수 없는 별미. 알갱이 걸려라 나와. 체육관에서 그리고 가게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보낸 하루가 개운하게 마무리된다. 아빠 목욕탕은 뭐야? 아유 시원하네. 며칠 뒤 오늘도 가장 먼저 가게 문을 열고 청소를 시작하는 명숙 씨. 그녀의 경쾌한 하루가 시작됐다. 아침마다 튀김 반죽을 만드는 일상은 변함없지만 김가루야. 개나야. 다섯째가 태어나고 엄마 등은 막내 차지가 됐다. 형보다 먼저 밥을 먹고 난 동생은 물부터 찾는다. 아, 와 작아. 한 식구지만 성격만큼이나 입맛도 다른 형제들. 털털하니 둘째는 한 그릇을 비우고 일어선다. 빨리 가야 돼. 사람 빨리 가야 돼. 안 가고 있으면 안 돼. 빨리 붙여야 돼. 일단 빨리 가서 빨리 보내야 되는데 어디로 보낼까 해야 하는데. 유치원에라도 보내려면 몇 년은 기다려야 한다. 칭얼대는 아기를 일단 유모차에 눕히는 엄마. 진욱이가 우유를 먹는 잠시나마 엄만 여유를 가진다. 올라간다. 갔다 와. 작은 골목.
고소하고 맛있는 냄새가 퍼져나간다. 분식집 장사 7년이면 얻게 된다는 달인의 칼솜씨. 눈 깜짝할 사이 손님에게 순대 봉투를 건네는 명숙 씨. 맛있네, 봐. 오늘 제일 바쁘신 것 같아. 오늘요? 손님, 저는 없는데요. 손님, 네? 저는 없는데요. 안 바쁜데. 보통 5시에서 7시 사이. 그리고 이제 8시에서 저녁 시간 한 9시까지. 그날 오후. 5월 말에 있을 소년체전을 위해 훈련이 한창인 진섭이. 힘, 힘! 그렇지. 너무 높이 차지 말고. 봐봐봐. 이거 딱 정지를 해봐. 일단 이렇게 밀면서 까는 게 아니라 지금도 빨리 펴졌잖아. 응? 힘든 훈련을 잘 따라와주는 제자를 코치 선생님은 어떻게 볼까? 뭐 성격 자체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운동하기 몸도 좋고 진섭이가 지금 5월달에 소년체전이 있어서 지금 메달을 하나 따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체조를 시작한 지 6년. 네. 체조 국가대표의 꿈을 향해 진섭이는 혹독한 훈련을 견뎌내고 있다. 그 시간 차 타고 올 거야. 고등부 체조 부원들이 분식집을 찾았다. 먹어요. 아들 친구들의 코치 선생님까지 오시자 바빠진 엄마. 두 아들을 맡긴 명숙 씨는 마음이 급해진다. 언니야. 꼬지 6개 넘어 학생들 주고 오자 하니 지명인데 6개 이거 갔다 내 남이 분식집 엄마의 마음이 접시 가득이다. 훈련하고 나면 배가 고파갖고 한 번씩 이제 분식도 먹고 맞아 자는 건 이제 좀 짜장면도 먹고 합니다. 식사를 시작하는 선수들과 코치 선생님을 뒤로 하고 진명이가 어디론가 향하는데 안 먹어? 잡아. 막내 동생을 챙기는 진명이. 전 뭐 남자애든 여자애든 상관없는데 이왕 나오면 여동생 가고 싶었는데 남자애니까 남자애서 똑같았어 애들. 17살이나 어린 동생을 볼 때면 생각이 많아진다. 걱정이죠 좀. 커서 좀 잘 돼야지. 애들도 뭐 엄마도 항상 애도 잘 따라온다고 하는데 사회 나와서 좀 잘할 그 자신이 좀 없어요 지금. 체육 교사가 돼서 동생들을 잘 이끌고 싶은 진명이. 들어와. 짝짝이. 알았어. 아빠. 엄마 엄마. 아빠. 아빠 이거. 아빠. 아빠 엄마 말고. 오형제의 맏형으로 언젠간 이 집의 가장으로 일찍 처리된 진명이다. 그날 저녁 훈련을 마친 진섭이가 돌아왔다. 왜 전보다 많이 안 아파? 구부러진 게 펴지지가 않으니까 다. 근데 손등대 좀 부었네.
돈들이 많이 붙었어. 손등 굳더라 쟤도. 왜 붙지? 아들 그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몰라. 아들을 세게 아들 안 찾아. 많이 붙는데? 어 되게 많이 붙었어 지금. 응. 아니 이 손만 그런데 지금 봐봐 지금 아빠. 이 손 다친 손 아니잖아. 그래 이 손 다친 손이지. 링안 했잖아. 링 했나? 그럼 오늘 도마 안 했나? 엄마 했다. 다 했어. 다 했나? 여섯 개 다 했나 오늘? 고된 훈련을 말해주는 진섭이의 손. 야, 마음이 생기나 말았어. 오늘 저 지봉이랑 다 했어? 어? 아들의 아픈 손을 보자 걱정이 되는 영재 씨다. 야, 수준 어느 정도 되는 이제? 꽤 하긴 하지. 어? 꽤 하긴 해. 쌤이 근데 기술면보다는 배치 쌤이 지금 자세 같은 거 그럼 나중에 더 잘 되라고 그런 부분 많이 해서 체력하고. 체력하고 자세 부족한 편은 아닐 거죠. 막 근데 철봉 조금 약하고 뛰는 건 다 괜찮아. 뛰는 일단 상위권 쪽으로는 올라갈 수 있는 기틀은 되나? 그래도 일단은 어 그 정도는 되지. 어, 일단은 그 정도 중상위권 상위권 정도는 되지. 괜찮지. 중상위권 정도? 어, 꽤 괜찮아. 다른 운동 구기 종목이나 이렇게 인기 스포츠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뭐 시합 가면은. 식대부터 해갖고 숙식비까지 다 이렇게 본인들이 부담한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 체조 같은 경우는 비용은 전혀 안 들어요. 어. 네, 비용은 전혀 안 들고 그 계절마다 옷, 신발 뭐 다 나오지. 그 다음에 애들이 이제 힘겨운 훈련을 잘 견뎌내는 아들들. 대견하고 안쓰러운 아버지는 그렇게 체조 선수의 아버지가 됐다. 며칠 뒤 웬일일까? 오후가 되도록 명숙 씨네 가게가 문을 열지 않는다. 우리 와 장사 안 하나? 오늘 하루 쉬기라도 병원 간다. 진욱이 예방접종이라도 가는 걸까? 사실 병원에 간 건 그동안 미뤄왔던 명숙 씨의 검진 때문이다. 아 떨리네. 이미 3년 전에 갑상선 이상을 알았지만 특별한 치료를 하지 못했던 명숙 씨. 작년에 진욱이를 낳을 때 검사 권유를 또다시 받았다. 안녕하세요. 예. 약은 그러면 지금 먹고 있는 중이다, 그죠? 아니요, 약 안 먹었어요. 아, 침을 뿌리고 하면 참게 먹고? 예. 옆에 혹이 또 하나 또 생겼다 하더라고. 옆에 또 하나 생겼다. 예, 그래 빨리 조직 검사 해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갑상선이라는 게 여기 이렇게 있는데 그죠? 근데 거기 안에 혹이 하나 이렇게 생기면 초음파로 딱 갖다 대놓고 바늘로 이렇게 콕 찔러갖고 부분 뽑아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니까 사실.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받으러 명숙 씨는 검사실로 들어갔다. 엄마가 이거 힘들겠다. 아유.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일단은 지금 이 상황으로 보시면 나쁜 악성 암 같지는 않아요. 여러 개 막 섞인 게 있어서. 그런데 크기가 지금 과거보다 좀 커졌기 때문에 요거는 검사를 좀 하는 게 좋겠고 이렇게 찔러서 요 부분 이렇게 좀 뽑아서 검사를 하면 되니까. 고맙습니다. 전에 했을 때보다 생각보다 많이 떨었는데 아프진 않고요. 응. 일주일 있다 결과 그냥 따로 연락 온대. 담담하게 집으로 향하는 명숙 씨. 큰일이 없길 바랄 뿐이다. 아, 우리 진우 평화롭게 누워 있네. 아, 진우 갔나? 왜 엄마 병원 갔다 왔는데? 아, 진우 누울 것도 아니고. 응? 늦었으니까 나 사랑해. 그냥 내일 한 번 더. 이거 뭐 울어라 못나게. 엄마 죽겠는데.
아, 그냥 집에 있지. 엄마 아파서 병원 갔다 와야지. 아이고, 병원 가가 찡얼대고. 찡얼댔어? 어. 사실 진호는 빈집이 더 싫었던 모양이다. 병원에서 돌아왔지만 마음껏 쉴 수도 없는 엄마 명숙 씨다. 그날 밤. 큰애들은 빨리 왔네. 아직 안 왔어요? 왔어. 정상 아들 하나 더 낳아야 되겠다. 왜? 진호 내일 집 나가니까 진호기를 넷째를 하고 지는 집 나간대. 안 보겠다. 진호야. 아빠 목소리 듣고 자는 척 하나. 일주일 있다 결과 나오니까 일단 보고. 결과 나와도 의사 보고 악성은 아닌 것 같는데 일단 혹이 딱딱하니까 일단 결과 보고. 병원에 다녀온 뒤 기운이 없어 보이는 아내는 별 말도 하지 않고 가게로 나가고. 일을 마치고 일찍 집에 왔지만 영진 씨도 괜히 맥이 빠진다. 아이고, 잔업 잘 안 하는데 요즘 갑자기 좀 바쁜 거 잔업시키. 아이고, 우리 진호는 자세가 안 좋아, 잠자는 자세가. 간다. 크리스마스 다가오잖아. 며칠 뒤. 아, 제가 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저 그렇게 그 한 거 아니면은 전화상으로 좀 이렇게 통화 못 해요. 예. 그런데 전화를 받는 명숙 씨의 목소리가 점점 심각해진다. 아, 그러면 레이저도 해도 되는데 저는 너무 딱딱해가지고 안 되고. 예. 예. 두 시간이나야. 예, 아, 좀 겁이 나가지고. 예. 대체 무슨 일일까? 한국방송.